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아주 연말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기 몸살입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을미년, 을들과 그리고 미생들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연말 10시 국민TV 강원지역 협의회와 국민라디오가 주최한 해돋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예, 때마침 찾아온 몸살 감기로 몸은 피곤했지만 국민TV의 저력을 실감했다는 점에서 의미 깊은 이탈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300여 조합원분들과 함께 정치토크, 불금쇼 생방송을 진행하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는 해돋이계만 조합원들의 신년인사 생방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실 그 강릉인가요? 거기에 해양청소년 수련원의 방에 수용할 수 있는 그 한계 때문에 한 300분밖에 못 오셨는데요. 아마 그 옆에 별관까지 다 빌렸으면은 500, 600명이 또 오셨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3만 명이 돼도요, 실제 1000명당 1명 정도로 오프라인 모임에 나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3만 명이라도 한 30명 와야 됩니다. 근데 무려 300분 가까이 오셨는데요. 게다가 각종 모임에서 봤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대입동자 국민TV의 저력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뭐 저는 이 몸이 아파가지고 일찍 잤는데, 일찍이 아니죠, 12시에 방송 끝나고 잤으니까 아직 밤새 그냥 잠도 안 주무시고 새벽까지 풀타임으로 밤을 새신 분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감기는 걸렸지만은 아주 행복했던 연말 연시였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은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에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과연 뭘까요? 결국은 양극화,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6.25전쟁을 겪고 다른 어떤 개발도상국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던 가장 큰 원인은, 그야말로 열심히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그 잔재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올 만큼 그 해악은 컸습니다만은 딱 하나 잘한 게 있다면 대한제국을 박살내서 양반이라고 하는 기득권층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친일파 기득권층이 새로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완전히 청산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 잔재가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파들이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을들도 노력하면 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회적 신문 상승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교육열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 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1990년대 IMF 그리고 2000년대 신자유주의의 세계적인 물결 속에서 점점 없어져서 이제는 양극화가 거의 고착화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항공 조예나 부사장인가요? 뭐 그런 친구들 재벌 3세들의 횡포도 따지고 보면은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아무리 얼들이 노력해도 니들은 갑이 될 수가 없어 라는 신귀족주의적인 그런 관념이 없었더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새해를 맞아서 이런 주사를 했는데요. 지금의 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성장주의와 근위주의의 환상을 깬 시민들이라는 제의 사설 신년 첫 사설로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가 새해를 맞아 실시한 특별 여론조사 결과는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일대 전환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읽힌다. 꼭 10년 전에 같은 질문을 던진 조사 결과에 견조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길 바랐느냐는 질문에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사회라는 답변이 10년 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47.3%로 1위를 차지했고 힘없는 사람들도 평등하게 보호받는 사회가 10년 전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확산, 갑의 횡포 등으로 가슴을 치며 살아가는 이들이 지난 10년간 훨씬 많아졌음을 보여주는 아픈 수치다. 저는 이 수치를 다른 식으로 해석합니다.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 되는 나라,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47.3%였고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도 평등하게 보호받는 사회를 선택한 사람들이 28%가 된다는 이야기는 둘 다 합치면 무려 60%에 가깝습니다. 이런 여망을 가지고도 그 반대로 행동하는 이런 정권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이고요. 그래서 다음 정권은 반드시 교체되리라는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를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이끌려면 현재의 정권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사람들은 점차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도 평등하게 보호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결국은 정권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사실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한 만능 해결사처럼 행세해온 게 경제를 키우려면 현재의 고통과 억울함을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성장주의의 환상 또한 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는 3위에 그쳤으며 이를 꼽은 응답자 비율도 10년 전 31.9%에서 14.8%로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통화기금 등이 불평등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며 사고의 대전환을 보였는데 우리 시민들도 같은 흐름의 인식을 체화하고 있었던 셈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14.8%에 그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경제를 키우려면 현재의 고통과 억울함을 감내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논리에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서 그 풍요의 가시를 불과 1%만이 누리고 나머지 99%는 거기에서 소외된다는 사실들을 대부분의 을들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한겨레신문의 조사는요, 각 분야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도 한 모양인데요. 거기서 85.3%가 우리 사회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정말 눈여겨볼 대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빈부격차, 실업, 고용 불안정, 그리고 집단 세대 간의 갈등은 심각해지는데 이것을 해결할 밑바탕이 되는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절대다수의 지식인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생생한 민심과 대중의 해안, 전문가들의 경고는 모두가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것들이다. 이에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그 안에 담겨 있다. 바람직한 국가 지도자상으로 10년 전 다소 권위주의적이라도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꼽았다면 이제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원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10년 새 50%에서 38.5%로 뚝 떨어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11.6%에서 32.1%로 뛰어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정치 지도자들은 곱씹어 보기 바란다. 예, 다소 권위주의적이더라도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바라는 것은 정말 대중의 메조히스터적인 경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욕을 하면서도 그래도 대통령이라면 저렇게 돼야지 하는 그런 모순된 생각 이젠 버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회고해보면요 정말 너무 빨리 온 대통령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더라면 아마 더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2014년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미디어협동조합 2만 명 넘었습니다. 지금 2만 1명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1월 3일 출자완료 조합원 2만 명 시대를 열었고 지금은 3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2014년 4월 1일 오늘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가 TV방송의 개국을 알리는 뉴스 프로그램 뉴스K를 시작합니다. 2014년 감사했습니다. 4월 1일 국민TV가 역사적인 개국을 단행했고 품격 높은 대안 언론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대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받는 확장성 있는 대안 언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행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카라카라님 그리고 전라북도 군산시의 삽돌이님 조합원 가입 출자 응답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전 대덕구 법동의 냉정한 민주당 냉정한 주당님 눈은 내 눈이 나빠서 그런지 민주당으로 보이네. 냉정한 주당님 조합원 가입해 주셨고요. 프린스님 코스모님 역시 조합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출자 응답이 또 해주셔서 6의 조합원으로 태어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장돌뱅이님 조합원 가입 출자 응답 해주셨습니다. 내 엄마님 그리고 대전 유성구 전민동의 철리양님 그리고 만슈르님 서울 성북구 종암로의 블루브랭키님 그리고 우주적 조만장자님 조합원 가입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주적 조만장자님은 우주적으로 백만도 아니고 억만도 아니고 조만장자인데 빨리 출자 응답 해주세요. 예. 조금 전에 스팟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은 지난 한 해 동안 조합은 만 명도 채 늘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 그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28,300명을 넘었는데요. 올해는 3만을 넘어서 5만까지 그냥 수직 상승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 상당한 부분 분들 제가 보기에 한 80-90% 되시는 분들은
자문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요. 미대 동지와 국민TV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되더라도 출자금답이 하셔서 조합은 되시고 매달 월조합비 11,000원씩 내주셔서 새로운 공정언론이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물을 주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내후년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좋은 공정한 방송이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장주의와 근위주의의 한계를 환상을 깬 시민들이라는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어서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인이 쓴 미생세대의 분노. 사실 젊은 세대들 진짜 지금처럼 불행한 젊은 세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요. 직장에 대한 그 고민은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당시에는 이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언론사 월급이 재벌 대기업의 신입사 월급보다도 거의 30, 40% 높았습니다. 그만큼 부의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가 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었고 또 그때는 성장의 와중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직장이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죠. 젊은 세대, 미생세대들입니다. 한국일보 이충재 논술위원회의 미생세대의 분노 들어보시죠. 방학인데도 대학가의 분노의 대자보가 이어지고 있다. 며칠 전 경희대에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등장했다. 최경환 학생 답안지 받아가세요라는 제목의 대자보는 시험지 형식을 빌렸다. 오늘날 한국 경제 위기의 해결 방법을 쓰시오라는 문제에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답안으로 채웠다. 채점 결과는 낙제점인 F였다. 최경환 학생,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입니다. 왜 낙제점을 받았겠습니까? 결국은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여력이 없습니다. 월급쟁이들에게 짜낸 세금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인간이나 돈을 적게 버는 인간이나 아주 공평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담뱃값이라든지 이런 간접세 인상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도 결국은 경제성장을 견인할 만큼 큰 재원을 염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방법은 과거 정권 이명박 정권이 특혜를 주다 베풀다 못해 그야말로 등에 메고 다녔던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거로 환원시키기만 해도 연간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재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거의 없애다시피 했죠. 거기서 날아간 세금만 해도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결국은 부자들에게 가진 자들에게 당연히 물려야 할 세금 더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부자들은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 거죠. 특혜를 정상으로 돌리기만 해도 그 재원이 염출되는데 그건 죽어닦기라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따위 F학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방안들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달 연세대와 고려대 등에 최씨 아저씨에게 보내는 협박 편지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는 최경환 아저씨 계급장 떼고 그냥 포장마차에서 만났다고 상상해봅시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취업난 등 젊은 세대들의 고통과 우리 사회의 불안한 미래를 지적했다. 미래를 갉아먹고 지금 당장 얼마나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정규직 갉아먹고 노동자 모두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습니까? 청년 세대에게 짐을 미뤄두고 장년 세대는 얼마나 마음 편할 수 있습니까? 대자보는 이렇게 맺는다. 다 같이 망하자는 거 아니면 우리 같이 좀 삽시다. 요즘 20대는요, 3포 세대. 과거에 3포 세대라고 불렀는데,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3포 세대였습니다. 이제는 5포 세대라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요. 두 가지가 더 포함됩니다. 내 집 마련과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세대로 전락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지금 사회에 진입하는 젊은이들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해서 한 20평에서 30평인데 집을 살려면은 평생 빼빠지게 돈을 모아도 불가능하다는 이런 상황이니까 내 집 마련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거의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그런 돈을 알바로 벌어들이는 그런 젊은이들이 다수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의 불안은 정부와 정치권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집니다. 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근 박사는 20대여 짱돌을 들라라고 외쳤지만 암담한 현실과 기성세대에게 주눅이던 청년세대에게 대자보는 그야말로 가장 과격한 의사표현이자 운동의 도구인 셈입니다. 일본의 사회학자 후루이스 노리토 씨의 책 절망한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기 불황을 뜻하는 잃어버린 20년을 보내면서 젊은이들은 희망을 버렸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20대의 70%가 행복하다고 답했다. 이 모순을 파고든 저자는 미래가 더 나아지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모든 가능성이 막힌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이라는 설명이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가? 일본처럼 자기 체면을 걸지 않고 분노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아니면 어차피 미래가 없으니 그들처럼 작은 현실에 만족하라고 해야 할까? 2015년에는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을까?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회 미성세대의 분노. 암담한 현실입니다. 2015년에도 바뀔 수가 없죠. 결국은 국가를 경영하고 이끌어 나가는 세력들이 1%, 이제는 1%도 못 미쳐서 0.01%의 이익에만 충실한 이런 정권 하에서 어떻게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60대는 그들의 꿈과 희망을 박근혜 정권에게 투영해서 세대투표를 감행합니다. 60대 이상 이런 와중에서도 거의 60% 내지 70% 이상의 사람들이 박근혜를 지지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도 그렇게 해야죠. 젊은이들은 100% 박근혜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정말 3포 5포가 아니라 100포 세대로 전락해도 아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국민TV 뉴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네, 골 때리는 일이 있었죠. 박근혜 검찰은 박관천 경정에 이어서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잡아넣음으로써 그들에게 말하자면 비선실세 논란의 죄를 덤터기 씌우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아마 박근혜 정권 수뇌부는 조홍천은 구속시키고 조혜라는 영장이 기각되기를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였습니다. 조혜라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조홍천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요즘 사법부를 보면요, 젊은 판사들은 그런대로 뭐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보수와 기류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젊은 판사들은 최소한의 양심은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자신의 양심을 팔고 그리고 자기들이 판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죠.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꼭대기가 그 직경이니 참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도 암담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회의 적폐를 생각하면 정권 바꿔야 된다는 생각 2015년 을미년 더 새롭게 들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 검찰 수뇌부 조응천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경향신문의 사설입니다. 정윤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 내용, 수사 경과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서울경찰청 최모, 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 수사가 낳은 예고된 실패다. 대통령이 혹시라도 검찰이 딴짓할까 봐서 두 번에 걸쳐서 찌라시 찌라시 찌라시라고 강조하고 이거 찌라시 이외에 다른 얘기 너무 니들 다 퇴져 라는 식의 협박 공갈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가이드라인 수사입니다. 예, 니들 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면 다 죽는 줄 알아. 그런 협박 공갈이죠. 대통령이 검사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들에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만은 박근혜는 평검사들에게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을 줄 알아 협박 공갈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검찰 분위기는 늘상 그렇습니다. 인사가 호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서워하는 거를 대통령이란 그 실체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저 말을 제대로 안 들으면은 어디 물 먹을지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양심에 반하는 그런 수사 결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하튼 이게 결국은 법원 가서 다 벽에 부딪힌 겁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지난해 1월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윤의 문건을 박지만 이지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문제는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가 박경정의 진술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구속된 박경정에게 문건 유출과 무관한 뇌물수수 혐의를 들이대가며 압박했다고 한다. 조 전 비서관을 어떻게든 잡아넣을 요량으로 박경정에 대한 별건 수사까지 강행한 셈이다.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당연하다. 이건 그야말로 수사의 기본 원칙을 어긴 겁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 죄를 추궁합니다. 그런데 부인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을 수사하다 보니까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공갈을 칩니다. 너 제대로 증언 안 하면은 이걸로 잡아넣을 거야. 그게 별건 수사입니다. 근데 수사 기본 원칙은요, 별건 수사를 가지고 이 본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태연하게 박관천 경쟁에게 문건 요출과 전혀 무관한 뇌물수수 혐의까지 들이대가면서 결국은 조응천이 하고 합작해서 문건을 유출했다 이런 식의 증언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정신 제대로 바뀐 판사라면은 영장 기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문건 유출 수사 과정에서는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경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희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한경희는 잠적 상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검찰의 최고 엘리트인 서울중앙지검 2개 부서가 한 달 넘게 총동원되고도 구속영장 4건 중에서 3건이 기각된 터입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검찰 수뇌부가 입장을 밝히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함이 옳습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적지 않다는데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냥 모르쇠로 이건 할 겁니까? 검찰은 오는 5일 문건 유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발표를 귀담아 들을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하다. 대다수 시민은 이미 판단을 마쳤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원 해결사에 불과했음을 눈치챘다. 사건의 본령인 비선 개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은 불가피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도를 넘은 수사 개입이 어떠한 사태를 불러오는지 목도했을 것이다. 루머나 찌라시라고 호통치면 검찰이 맞춤형 수사 결과를 내놓고 시민들도 받아들이리라 생각했을 법하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청와대가 일일이 수사에 간섭하고 검찰이 쩔쩔매는 시대착오적 풍경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아마 5일 검찰이 문건 유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시민들은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1인에게 보고하는 1인용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저희들 각하께서 명령하신 대로 찌라시로 결론 내렸습니다. 만족하십니까?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수작이죠.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예. 사람들의 분노도, 사람들의 참을성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하여튼 뭐 연말 무리해서 그런지 다들 감기입니다. 감기. 김영민 국장도 아침에 얼굴이 그냥 아주 파리해서 물어보니까 몸살 기운이 있다고 그러고 제 앞에서 지금 차분하게 있는 척하고 있는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도 몸살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미대협동조합 국민TV 뭐 가능성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뭐 지금 현재도 잘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참 문제가 많죠. 사람이 아프거나 피곤해서 뒤로 자빠질 때 교체 가능한 인력이 부재하다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대협동조합의 그야말로 제한된 재원으로 대체 인력까지 미리부터 확보해 놓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은 몸이 부서지더라 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는 좀 더 환경이 나아져서 더 나은 방송, 그리고 위기일수록 더 강해지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면은 각종 과격한 주장들이 난무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격한 주장 속에서도 우리가 다 새길 것은 있는 법입니다. 녹색평론 발행인인 김종철 선생이 지금 저 개판 5분 전인 이 대의제도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제비뽑기까지 제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주정치의 재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한겨레신문의 특별기고한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제안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모르지만 서양 사회에서 꽤 널리 알려져 있는 우스개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느 날 밤 경찰이 거리를 순찰하다가 보니 술에 취한 한 남자가 가로등 불빛 밑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다가가서 뭘 하느냐고 묻자 잃어버린 열쇠를 찾는 중이라는 대답이었다. 경찰관은 그를 돕고자 자신도 열심히 찾아봤으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열쇠를 잃어버린 장소가 여기가 확실히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아니요, 저쪽에서 잃어버렸어요 라며 좀 떨어진 어두운 곳을 가리켰다. 기가 막힌 경찰관이 아니 잃어버린 데서 열쇠를 찾아야지 여기서 찾고 있으면 어떡해요 라고 힐난하자 그 남자는 대답했다. 저긴 어둡잖아요. 이쪽은 밝아서 잘 보이니까요.
예, 김종필 선생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처음 읽고 그냥 유머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단순한 유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열쇠는 딴 곳에서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열쇠를 찾고 있는 이야기 속의 사내 행동, 물론 어처구니 없는 바보 짓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술 취한 사내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자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로 김종철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만 해도 그렇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몇십 년간 이런저런 글을 쓰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나는 아직 한 번도 글을 쓰고 난 뒤에 개운한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다. 사태의 전곡을 찌르지 못했다는 느낌, 미진하다는 느낌이 늘 수반되었다. 그런 결핍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글을 쓰지만 번번이 결과는 마찬가지다. 물론 내 천박한 지식과 모자라는 글재주에 1차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이유는 문제의 본질에 맞부딪히고자 하는 고통스러운 노력 대신에 그저 상투적인 사고와 언어에 의지해서 안주해버리는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비유컨대 나는 성냥이든 라이터든 불을 밝혀 열쇠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가로등 불빛 밑에서 열쇠를 찾는 어리석은 사내와 별로 다르지 않게 초점이 어긋난 글을 글이랍시고 써왔는지도 모른다. 그것처럼 정치인들은 불이라는 집에 불을 끄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부채질을 하면서 그걸 정치라든지 국가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미친 짓을 정치랍시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한심한 것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자세라고 합니다. 사실 야 지금 벌어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기후변화가 무슨 기후변화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석연료, 석유나 석탄에 기반을 둔 산업 시스템이 이대로 간다면 조만간 지구가 살기 불가능한 장소가 된다는 것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면요. 가령 가이아 이론을 창시했던 제임스 러블록은 세계 정치의 급진적 변화 없이 이대로 간다면 21세기 끝무렵에는 지구상에 생존해 있을 인간이 현재의 1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21세기 끝무렵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014년이죠. 86년 남았습니다. 두 세대만 지나가면은 지구상에 인구의 10%만이 살아남아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정치가나 권력자들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이처럼 무책임한 자세의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의 정치가 기업의 이해관계, 그것도 매우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매달려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권력자들은 극소수 자본가, 대주주들의 끝물을 탐욕을 위해서 만인의 공유자산을 사유화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마지막 삼토와 생계수단까지 가차없이 박탈하는 것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온통 힘없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의 한숨과 눈물, 탄식과 신음소리로 가득 차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진정한 민주정치를 위해서는 그래서 대의정치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의정치는 근본적으로 기득권들이 부정선거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듯은 치더라도 그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 고대 공화주의 시대 때 채택되었던 제비뽑기식의 만민시민회의를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을 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비뽑기가 아니면은 가진 자들의 그 사악한 의도가 관철되지 않을 수 없는 정치 환경 우리가 바꿔나가야 합니다. 라디오 평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